자, 그러면 오늘은 벡터 캘큘러스에서 중요한 정리를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컨서버티브 한 거는 좀 이따 나중에 더 보고.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른 정리, 좀더 일반적인 정리, 소위 그린스 디어램. 그린스 디어램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린스 디어램은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도 볼수 있지만 우리 2차원에서 그린스 디어램을 먼저 보고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에 대한 가장 그린스 디어램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적분을 적분을 봤을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FT 변수가 하나 있는 거 이거를 미분을 해. 그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하면 이건 FB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죠. 이걸 왜 썼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했던 이 관계를 내가 굳이 다시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아, 다르게 해석을 하자 이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왼쪽에 있는 건 적분이죠. 적분을 엔드 포인트, 끝점에서의 함수값과 관련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거 1차원에서의 적분은 그렇고, 2차원에서는 혹은 3차원에서는 이런 개념을, 다시 말하면 적분을 엔드포인트에서 1차원에서 선적분을 하는 경우에는 양쪽 끝점이지만 2차원에서는 선적분이 아니라 뭐 면적 적분을 하면 바운더리에서 2차원의 경계면에서 경계선에서 3차원에서는 어떤 주어진 부피에 대해서 하면 그 경계면에서. 그러니까 적분과 그 경계면에서의 값 사이의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거를 3차원으로 처음부터 하면 복잡하니까 2차원으로 하면, 2차원을 예로서 XY평면이라고 하면, XY평면을 YZ평면, ZX평면에 대해서 하면 전부 다 3차원에 대해서 우리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일 먼저 2차원인 경우에 그린스 디어램을 봅시다. 2차원에서 그린스 디어램을 볼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2차원에서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이 도형의 면적이 얼마냐 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도형의 면적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 하나는 요거를 이쪽으로 잘게 잘라서 그중에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x를 여기서부터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a부터 b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값을 y lower part. 여기서 위에 있는 거는 y up.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을 달리해서 볼까? 요 곡선의 식에서 요 곡선의 식을 뺀 거에다가 요 두께 저폭 dx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죠.
이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다한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똑같은데 똑같은 게 있는데 우리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이제는 CD라고 하면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게 잘랐어. 그 중에 하나.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y를 c에서부터 d까지 적분해도 되죠. 그게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표시를 잘해야지. 여기가 1, 여기가 2. 만나는 점 여기를 3, 4, 여기를 3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값을 x 왼쪽 x left x right 다음 것이 하고 다음 같이 적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분한 게 똑같은 결과를 줘야 되죠. 그러면 이 여기서는 이거에서 이거의 차이, 여기에서는 이거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두께를 곱하고 그거를 y를 다음 같이 적분하면 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는 이 면적 넓이를 이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적분이랑 어떻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비록 아이디어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 요거는 임의의 함수 p 이 차이 아까 말한 그 차이를 p x y 혹은 뭐 첫 번째 거에서 요거를 나타내는 게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뭐 PXY라고 해도 되고 요거는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QXY라고 하면 둘 다 이제 적분을 하고 싶어 하니까 continuous 하고 첫 번째 first derivative도 컨티뉴어스 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첫 번째 요게 우리 면적을 A라고 하면 요 A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뭘 적분을 하냐면 ddy p 뭐 임의의 함수라도 괜찮아. PXY를 요건 기본적인 아이디 요 적분을 어디서부터 먼저 하느냐에 상관없고 아이디어를 두고서 요거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적분을 우리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요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에 노란 커브에서 밑에 커브를 뺀 양을 요렇게 쓴다고 하면 이거는 여기서 보면 먼저 어떻게 하냐면 y를 주어진 x에 대해서 y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y는 y 로우부터 y 업까지 dy dp xy dy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DX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내가 함수 하나 있는 거에 대해서 요거 적분하는 걸 봤으니까 요거는 우리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x는 고정된 거니까 a부터 b까지 dx y에 대해서 적분한 거 p x y u 다음과 같이 쓸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요 위에 있는 p x u x y u가 요 위에 있는 커브의 식 뒤에 두 번째 항이 밑에 있는 식이라고 보면은 요 관계를 우리가 볼수 있죠.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이거는 앞에 있는 걸 먼저 쓰면 뒤에 두 번째 항을 먼저 쓰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요거의 적분 구간을 반대로 쓰면 앞에 있는 건 부호를 반대로 쓰면 되죠. 예.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첫 번째 거는 A에서 마이너스를 전부 묶어내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거는 A에서 B까지 Y 로우로 요렇게 간 거를 적분을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B에서 A로 Y 업을 따라서 하니까 이렇게 돼서 온 거죠. 이렇게 적분을 한 거죠. 커브를. 그래서 한걸 보니까 요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방향, 반식의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치면 요거는 우리가 xydx. 요게 c는 반식의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 관계를 볼수 있죠. A에서 B까지 로우로 YL로 그다음에 B에서 A까지 YUP으로 이렇게 온 거죠.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두 번째 이제는 면적에 대한 적분을 DQ 뭐 다른 함수이긴 하지만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dx를 dx dy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x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는데 x를 xl부터 xr까지 xleft에서 xr까지 dq dx 그다음에 y는 c부터 d까지 이건데 우리 똑같이 할수 있죠. 요거를 집어넣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q xr y 빼기 q X left Y 이렇게 쓰면 C에서 D까지 첫 번째 거는 XR을 통해서 이렇게 적분한 거에서 뒤에 거는 뺀 거지만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적분 구간을 D에서 C로 바꾸는데 X left를 통해서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보면 반식의 방향을 우리가 컨트의 방향이라고 하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QODY.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를 빼면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를 빼면 dq/dx, dq/dx 맞지? dp/dy, dx/dy. 인테그랄 컨터라고 했지만 요 a라는 면적을 준 바운더리를 이렇게 될 dA라고 쓰면 dA에 대해서 두 개를 빼니까 위에 있는 걸 빼면은 pdx qdy.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게 2D 2차원에서 그린스 디어림 임의의 함수 PQ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죠. 자,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데 유도하니까 그렇네. 그렇지만 이거를 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고 면적에 대한 적분이죠. 면적에 대한 적분이고 요거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대리토 그 바운더리에 대한 적분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관계, 이게 그린스 디어렘인데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걸 증명할 때는 아까는 면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면적이 아니라 PQ는 임의의 함수여도 돼요. 임의의 함수고 다만 컨티뉴스하고 first derivative도 continuous 하면 이것도 continuous 함수면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 이게 항상 성립하면 이건 PQ가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우리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죠.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보는데 그걸 적당히 집어넣으면 잘 집어넣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그린스 디어렘에서 우리가 벡터의 적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리 디어렘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PQ를 적당히 골라서 우리 써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다이버전스 디어렘. 혹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가우스 디어렘이라고도 가우스 법칙 가우스 디어렘이라고도 본 건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 식에다가 q 대신에 어떤 적당한 벡터가 2차원의 벡터니까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벡터의 x성분 p는 벡터의 y성분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물론 v가 vxi, vxj, vyj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 그러면 요 중에서 이 왼쪽 거 dq, dx, -dp, dy는 dvx, dx, dvy, dy.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여기서 dvz, dz가 있으면 divergence v죠. 그죠? 이거는 divergence v라 이거예요. 물론 vz가 0일 때. 그죠? 3차원일 때는 이게 3차원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경우 요거를 요걸 쓸 거예요. 왼쪽은 이제 저걸 썼고 오른쪽
오른쪽 걸 쓰는데 아까 쓴 것처럼 적당한 면적 있으면 요거에 대한 바운더리에 대한 적분. 바운더리가 요게 이쪽 방향이 R이라고 하면 요게 예를 들어서 DR. 그걸 I, DX, J, DY. 라고 하면 요 접선의 수직인 방향. 접선의 수직인 방향인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엔햇은 바깥으로 나가는, 바깥쪽으로. 이거는 DR과 수직이어야 되죠? DR과 수직이면서 크기는 같은 거. 그렇게 쓰려면 I, DY, 빼기 J, DX. 다음과 쓸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요게 DX, 요게 DY면 표시를 색깔로만 할까? 요게 DX, 요게 DY면 N햇은 요거에 뭐야? N햇은 요게 DX, DY면 N햇의 요 방향, 요게 J햇 방향, 요게 J햇 방향이고 요게 DX 방향인데 DX 방향은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요거는 크기가 요게 아, 내가 잘못 썼지. 요게 내가 제대로 썼나? DR이면 저희 요게 이게 크기가 이게 두 개가 크기가 같은데 유닛 벡터로 크기가 유닛 벡터가 아니라 DS 둘다 크기가 DS인데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라고 하면 요게 삼각형 그걸 보면 요거에 I 성분이 J 성분이 가만히 있어 보자. 요게 DX면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네. 요게 주어지고 요게 주어지면 요게 DXDY. 그러면 내가 DXDY를 이상하게 그렸네. 다음과 같이 따면 요것도 요게 있으면 요거에 요 성분 요 성분인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요게 I 성분은 DY 이건 DX. DX 요 길이랑 같아야 되고 그럼 요렇게 다음 같은 관계가 있죠. 다시 말하면 수직이고 두 개가 길이가 같고 두 개가 서로 수직이어야 되고 보면 N의 Y 방향이 음수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럼 PDX 플러스 QDY 마이너스 BYDX VXDY 이거는 IVX J, B, Y, dot, I, D, Y, 마이너스 J, D, X. 다음과 같이 쓸수 있죠. 왜냐하면 V, X, D, Y가 0이 아니고 V, Y, 마이너스 D, X.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요거는 앞에 게 V, 뒤에 게 N, 햇 크기는 DS, 유닛 벡터니까 DS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요 결과를 쓰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요 결과를 쓰면? 인테그랄? 예. 다음과 같이 쓸수 있죠. 요게 다이버전스 theorem, 2D에서의 다이버전스 theorem이야. 2D에서의 다이버전스 theorem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2차원에서 했지만 이걸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3차원으로도 확장을 할수 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요게 우리가 보는 다이버전스 theorem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다이버전스 V를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거는 그 서피스의 바운더리에 수직한 거, 바운더리에 수직한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 거에 대한 적분이랑 같다. 다음과 같은 거를 우리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다 쓸까? 스톡스 테오렘. 사람 이름이 스톡스. S로 끝나면 어포스트로피를 만 붙이죠. 뒤에다가도 안 쓰고. 그런가? 그렇죠. 다음 같이 쓰고. 이거는 위 여기서 Q 대신에 VY, P 대신에 VX를 쓰면. 그럼 왼쪽에 있는 면적 적분은 DQX, DQDX. 빼기 dpdy. dqdx는 뭐야? ddx vy 빼기 ddy vx죠. 이게 뭐죠? 컬 v의 C 컴포넌트죠. 혹은 curl v dot k hat. 물론 여기서도 vz가 0인 경우 2차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오른쪽에 요양 pdx 플러스 qdy는 아니, pdx 더하기 qdy, 이거는 vx, dx, 더하기 vy, dy. vz를 0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주죠. 그래서 보면, 이거를 저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쓸 수 있냐면 2D에서 스톡스 되려면 call A V dot K에선 DA DA V dot DR. 물론 3차원으로 가면 우리 이건 XY 평면으로 하니까 이게 그냥 XY 평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썼었죠. 그걸 뭐 YZ, ZX에 대해서 다 봐야 되지만 K가 아니라 XY 평면이라 일반적인 방향이어서 그 표면에 대해서 수직인 벡터가 K의 아니라 N 벡터라고 하면 3차원에서는 우리 고 시그마 D
DA라고도 쓰고 면적 엘리먼트를 시그마라고도 쓰고 섞어서 써봅시다. 시그마 다티아 3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게 3차원에서의 스톡스 디어렘. 이거는 좀 지웠나? 조금 아까 다이버전스 디어렘 두 개가 나왔죠. 이거는 컬 V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랄을 라인 인테그랄로 바꾼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다이버전스 디어렘, 가우스 디어렘은 먼저 가우스 디어렘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다이버전스를 우리 볼 때 뭘 했었냐 하면 그거의 물리적인 의미를 보려면 어떤 유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V가 어떤 물체의 velocity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관심 있는 flow, flow vector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유체 질량을 capital V라고 쓰면 그럼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작은 상자가 있어. 그 부피 중에서 아주 작은 그 부피를 잘게 나눈 것 중에 하나가 dx. 디와이, 디엑스, 디와이, 디지라고 하면 X방향, 이쪽이 X방향이죠. X방향으로 나가는 넷플로우, 아웃플로우,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건 보면 일로 나가는 게 vx, xyz. 근데 이 단위 벡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vx, yz는 똑같고 yz니까 요거의 차를 나가는 거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죠. 넷플로우죠.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하면 처음에 vxyz는 요거랑 캔슬이 되고 남는 거는 dvx dx dx 그 다음에 요 면적을 곱하면 되죠. 면적이 dy dz. 그래서 xyz 다 합하면 요거는 dvx x 방향 y 방향 z 방향 우리가 했었죠. 우리 지난번에 dx, dy, dz. 그래서 만약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안에 있는 밀도에 대한 시간의 변화를 보면 부피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질량의 변화죠.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니까 질량인데 dx, dy, dz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오는 질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걸 빼고 들어와서 나가는 걸 빼는 게 뭐야? 여기서는
나가는 걸 양의 양으로 봤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에 마이너스 무를 붙이면 되고.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요게 양수면 안으로 들어오는 넷플로우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d로 dt가 양수가 되죠. 다음같이 되고 또 하나는 요 안에 소스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수도 호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안에다가 물을 막 바깥으로 뿜어내거나 혹은 물을 막 빨아들이거나 하면 그거에 의해서도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스에 의해서도 이 안에 질량의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줍니다. 요건 소스 텀이에요. 그래서 보면 양변에서 dy, dx, dz를 전부 다 나눠주면 d로 dt 위는 원래 이게 rho 위고 이거는 psi 다음과 같이 줘. 이거는 뭐냐면 바깥으로 질량의 변화, 그 안에 있는 밀도의 변화는 이게 나가는 게 플러스니까 밀도랑 나가는 것, 밀도의 변화랑 이게 양수고 이것도 양수라 그러니까 나가고 이건 증가하고 하려면 이 안에 소스에 의존한다는 거죠. 만약에 소스가 없어, 소스나 싱크가 없으면 dt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요. 우리가 이거를 연속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Continuity Equation. 물론 이 중에서도 psi가 0일 땐 그렇고 만약에 d로 dt가 0이면 스태틱하면 다이버전스 v가 psi죠. 이건 좀 이따 보는 것처럼 쿨럼의 법칙 이런 전 이게 만약에 v가 전기장이면 쿨럼의 법칙이랑 아주 비슷한 양인데 우리 좀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음과 같이 썼어. 지금 그럼 이걸 왜 썼냐? 이걸 왜 썼냐면 우리가 아까 그 작은 dx, dy, dz에 대한 상자를 썼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폐곡면 폐곡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어떻게 임의 폐곡면이라도 상관이 없죠. 그 요 전체 볼륨을 아까는 dx, dy, dz에 해당되는 볼륨을 d타우라고 합시다. 좀 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피니테스말한 볼륨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여기서 아주 작은 면적 엘리먼트를 d 시그마라고 하고 나가는 게 n 해시라고 하면 우리 조금 아까 본 걸 보면 아까는 dx, dy, dz로 썼지만 우리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적당히 생긴 인피니티션 볼륨 d 타우로 쓰면 아웃플로우는 어떻게 되죠? 아까 divergence 요게 outflow죠. outflow는 divergence v d 타 dx dy dz를 다음과 같이 썼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아까 봤던 다이버전스 디어렘에 의하면 경계면에 대해서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 다이버전스를 우리 미분 기호로 써서 dxyz 컴포넌트를 각각 xyz로 미분한 다음에 더한 걸로 쓰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어떤 여기서 나오는 플로우를 보면 플로우 아웃 플로우를 보면 다이버전스는 다이버전스 V는 여기서 D타우로 나눠주면 되죠. 1 over D타우. 한 다음에 D타우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 게 이게 다이버전스의 정의예요. 아웃플로우로 정한 다이버전스의 정의예요. 지금 보면 물리적으로 아웃플로우를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우리 이거는 카티시안 코디넷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이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요 정의를 앞으로 카티시안 코디네이션 하는 다른 좌표계에서도 다이버전스는 요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다이버전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인피니테스말 볼륨이니까 요거 볼륨을 좀 줄이면 한 점. 다이버전스 V를 한 점에 대한 각각 한 점에서의 위치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인피니테스말 한 건데 그러면은 파이나이트한 거는 저렇게 작은 아주 인피니테스말 볼륨이 아니라 파이나이트 볼륨인 경우 볼륨이 이렇게 있어요. 파이나이트한 볼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걸 잘게 나눠요. 잘게 나눠서 이게 하나가 인피니테스말한 볼륨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고서 이 하나가 볼륨이 D타우 I라고 하면 I번째 저 작은 볼륨을 그 다음에 전체 플로우를 보면 요거를 전부 다 더하면 되죠. 전부 다 더한다는 게 뭐냐면 DT 요 볼륨 아주 작게 하고 이걸 썸을 하면 우리 이게 바로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적분을 하는데 지금 요 안에 있는 거에 대한 이걸 계산. 이거는 V다 되죠. V가 N이 여기서 서피스에서 회곡면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정했죠. 근데 이웃한 면에서는 나가는 방향이 요거의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요 작은 상자랑 이웃에 붙어 있는 상자를 보면 여기서 나가는 플로우랑 여기서 나가는 플로우는 두 개가 부호가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예요. 노멀 벡터가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잘게 나눈 거에 내부에서의 접한 면에 대해서는
한쪽과 다른 이웃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전부 다 상쇄가 되고 남는 건 뭐죠? 표면 것만 남죠. 표면만 남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하면 전체 표면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인피니테시멀한 거에서 전부 다 더하면 파이나이트한 경우에 다이버전스 디오렘 혹은 가우스 디오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볼륨 인테그랄을 서피스 인테그랄로 쓴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에 대한 예 중에 이제 재미있는 예는 d 시그마.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때 dA 면적 벡터를 썼지만 전기장인 경우 정전기 static electrostatics에서 전기장에 대한 플럭스는 안에 있는 전하랑 같죠. 그죠? 안에 있는 전하 Q.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죠. 근데 이거는 적분의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1 over epsilon 0 전체 전하가 점전하가 아니라 전하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전하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이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그 안에 전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전하 분포에 대한 적분을 하면 전체 전하가 되죠. 이거 물론 적분을 하는 거는 이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면 안에 있는 부피에 대한 적분이죠. 이거는 여기 있는 V 대신에 전기장을 쓰면 전기장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랄은 그렇죠? N 해트 D 시그마가 여기 더 D 시그마 벡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플럭스는 볼륨 인테그랄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디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특정한 볼륨에 대해서 이게 되면은 항상 성립하지는 않지만 이무의 볼륨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죠. 가우스 법칙 그렇죠. 이무의 볼륨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요 인테그랜드가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당연하네. 당연하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우리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우스 법칙을 적분의 형태로 쓴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 중에 가우스 법칙을 미분의 형태로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맥스웰 방정식. 이건 맥스웰 적분식.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 가우스 디오렘을 쓰면 부피에 대한 적분을 이 이무의 부피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면 가우스 디오렘을 쓰면 다음과 같이 미분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배웠던 네 가지식을 전부 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냐면 쓸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써서 이제 앞으로 써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적분 관계가
디퍼런셜 이퀘이션.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뀌었다는 거.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일렉트릭 플럭스를 처음에 보면 일렉트릭 플럭스가 플루이드랑 유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서 그 플럭스를 계산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볼륨을 다음과 같은 반지름이 A이고 높이가 h인 원통으로 다음과 같은 클로즈드 볼륨을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벡터는 r벡터야. r벡터는 이게 뭐죠? x, i, hat, y, j, hat, z, k, hat이죠. 그래서 우리 요 위에 있는 이 대신에 요 v를 쓰고서 위에 있는 다이버전스 디어램을 쓰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다이버전스 V는 지금 여기서 보면 다이버전스 R이죠. 우리 다이버전스 R은 연습했죠. 3이죠. 그렇죠? X를 X로 미분한 거, Y를 Y로 미분한 거, Z를 Z로 미분한 걸 더하면 되죠. 3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랄은 볼륨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3이야. 3 곱하기 원통의 볼륨을 계산하면 되죠. 원통의 볼륨은 h라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요 관계를 이용했었지만 무식하게 이걸 계산해 봅시다. 왼쪽에 있는 이 양을 무식하게 계산하려면 요 서피스에 대해서 nd 시그마를 스페스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원통이니까 위에 있는 면, 밑에 있는 평평한 면, 그럼 옆에 둥근 면, 이게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요 세 개로 나눠서 세 개에 대한 요 양을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이때 n hat은 여기서는 나가는 방향, 여기서는 밑으로 가는 방향, 옆에서는 위. 지름 방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n 해시 되겠죠. 첫 번째 꼭대기에선 n 해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x, y, z라고 하면 위의 방향 k 헷 따라서 탑에 대한 v, d 시그마는 v다 되니 뭐야? v V가 R이니까 R.K Z죠. Z 나가 Z니까 이렇게 원점을 밑으로 잡을 수 있다면 이렇게 잡으면 C가 2분의 H죠. C가 2분의 H 이게 2분의 H 왜냐면 C가 2분의 H인 곳이니까 그 다음에 디시그마 넓이가 얼마냐면 원의 넓이니까 파이 a제곱 밑에서는 n 해시 마이너스 k이고 c가 마이너스 2분의 h죠. 그래서 이걸 밑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v.n, v.k는 c, 마이너스 c죠.
근데 z가 마이너스 2분의 h니까 2분의 h죠. 2분의 h 곱하기 밑에 면적. 옆면은 이무의 n 벡터가 이걸 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r 벡터면 이렇게 되니까 x 어떻게 쓰냐면 i n 해시 ix jy죠. r 방향 r 벡터니까 투 디멘션 r 벡터인데 단위 벡터가 돼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x와 y가 다르고 길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스퀘어루트. 그러니까 1 over a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따라서 v다 되는 v가 요거잖아. 근데 z는 없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서피스에서는 a제곱이니까 요게 a죠. 그래서 사이드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A 곱하기 사이드에 대한 디스그마. 디스그마는 옆면의 넓이. A 곱하기 옆면의 넓이가야. 원주의 길이가 2파이 A 곱하기 H. 2파이 HA제곱. 그래서 요거 더하면 3파이 A제곱 H로 아까 우리 계산했던 볼륨 인테그랄을 계산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죠. 다음과 같이 익스플리시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는 처음부터 요거를 얘기할 때 점전화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저 쿨럼의 법칙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쿨럼의 법칙은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하죠? 점전화인 경우에 그거에서 생기는 플럭스랑 전기장을 얘기한 다음에, 전화가 여러 개 있으면 각각의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고, 연속적으로 분포되면 그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포인트 파티클에 대한 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쓰면 그러니까 쿨럼의 법칙을 어떻게 쓰냐면 쿨럼의 법칙이 뭐였죠? 전기장은 점전화인 경우 4파이 엡실론 0 r 제곱분의 r 헷. 물론 전하가 원점에 있고 r만큼 떨어져 있는 곳, r 벡터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이죠. r 헷은 유닛 벡터고. 이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고 배우는데 이거는 이걸 곱한 양으로 정했네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쓰지 마. 굳이 자꾸 여러 가지를 도입하면 이건 나중에 미디엄에서는 쓸 때는 이게 더 중요하지만 다음 과 같이 그냥 씁시다. 그러면 여기 점전화 Q가 있고 우리가 요 가우스 디어렘을 적용을 하면 Q가 있고 우리 적당한 Q가 요걸 원점으로 잡고 적당한 폐곡면을 잡은 다음에 폐곡면에 있는
어떤 여기에 있는 작은 면적 요소 d시그마. 물론 요거에 벡터는 다한 거지 n햇으로. 그 다음에 r벡터. 근데 r벡터가 있는데 요거서부터 이렇게 전부 다 둘러싸인 거. 요 면적. 요 면적은 어떻게 쓰냐 하면, 일반적으로 면적은, 뭐지? 그냥 면적을, 왜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면이, 이거에 수직이지 않고, 이렇게 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주위에 이렇게 면적을 따지는데, 면적이, 이 면이 이렇게 옆으로 휘어 있으면은, 고기에 담는 면적은 더 크죠.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R벡터의 수직인 단면적. 요 d 시그마 d 요걸 dA라고 하고 요걸 d 시그마라고 하고 d 시그마라고 하고 실제로 그 단면적. 다시 말하면 요거의 수직인.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R벡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이렇게 수직인 프로젝션. 요 크기. 요거의 단면을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DA라고 하면 DA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DA는 당연히 R이 크면 여기서부터 똑같은 R인데 쭉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R이 점점 커지면 면적이 점점 커지죠. 이게 면적은 R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게 R제곱에 비례해서 커질 거예요, 면적이. 그래서 요거는 틀림없이 R제곱에 비례할 테고 차원으로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D오메가라고 써요. 요거를 우리가 솔리드 앵글이라고 불러요. 솔리드 앵글의 데피니션이. 솔리드 앵글의 데피니션인데, 자,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이게, R, 모든, R, 반지름이 R인 거에 대해서 모든 구면에 대한 면적은 4파이 R제곱이죠. 그래서 모든 솔리드 앵글에 대한 적분을 하면 4파이가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는 요 각도를 n과 r 방향의 요 각도를 θ라고 하면 e 코사인 θ d 시그마고 요게 바로 eda가 되죠. eda가 되고 요거를 우리가 솔리드 앵글에 대한 정의를 쓰면 Q 4파이 엡실론 0 어떻게 되는 거야? R스퀘어분의 D오메가 R스퀘어분의 D오메가? R스퀘어분의 아니죠 R스퀘어분의 여기다가 요 R제곱분의 1은 여기서 나온 거 R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Q 4파이 엡실론 0 D 오메가가 되죠. 따라서 이걸 전부 적분을 하면 디시그마 이건 Q
4파이 엡실론 0 인테그랄 d 오메가가 되죠. 근데 이렇게 Q가 서피스 안에 있으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4파이가 나오고 Q가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대해서는 솔리드 앵글을 전부 다 더하면 0이 0이죠.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나가고 나가는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이 항상 캔슬이 되니까 이건 0이에요. 큐 아웃사이드.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에서 전화 대신에 요거를 아까처럼 charge distribution으로 쓰면 우리가 아까 맥스웰 방정식의 differential form으로 우리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curl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스톡스 대여령을 봤죠. 이번에는 스톡스 대여령 만약에 우리가 로테이션을 한다고 치면 어떤 로테이션을 할 때의 velocity랑 angular velocity랑 r 벡터랑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우리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죠. 크기는 알고 오메가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이렇게 보면은 V가 R 오메가고 크기는 오메가 크로스 R이 접하는 저 R에 접하는 접선 방향으로 다음 같은 방향까지 주어진 다음 같은 양이에요. 그러면 컬 이거의 컬은 회전을 할 때 이거의 컬은 또 지저분한 게 나왔죠? 그러면 역시 레비스 비타 심볼과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써서 i번째 컴포넌트를 계산을 하면 엡실론 ijk 이게 뭐야? ddxj 오메가 크로스 R의 K번째 컵.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거는 엡실론 IJK, EDXJ. 이건 다시 엡실론 K, LM, 오메가 L, RM.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 K를 뒤로 보내면 똑같고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으로 하고 그 다음에 IJK랑 LMK면은 델타 IL, 델타 JM, 빼기 델타 IM, 델타 JL이니까 DDXJ, 오메가 L은 우리 상수라고 하고 오메가 L, 그 다음에 뭐야? DDXJ, RM을 XM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첫 번째 텀은 J랑 M이 같아야 돼. L은 I여야 돼. J랑 M이 같아야 되는 거는 DXM, XM을 XM으로 미분한 거에 대해서 M을 모두 합한 거니까 다이버전스 R이죠. 3이에요. 그렇죠?
3 빼기 n번째 게 요게 xi야. 요게 xi고 요게 xi고 요게 j가 l이니까 ll이니까 l에 대해서 합하는데 xi를 미분할 때 0이 아닌 거는 l이 모든 가능한 것 중에서 i일 때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메가 i야. 2 오메가 i죠. 2 오메가 i야.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오메가를 귀에 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컬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컬이라고 왜 컬이라고 하냐? 이 경우 V R V의 이게 서큘레이션이죠. V의 회전하는 컬에 의해서 각속도가 주어지죠. 우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아까 그린스 디어렘에서 컬을 이용해서 스톡스 디어렘을 썼는데 스톡스 디어렘을 또 역시 임의의 finite한 surfaces에 접근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